신랑 전 회사에서 제일 친했던 형이 저희가 사는데 지금 학회를 오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귀찮은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시댁이랑 회사랑 너무 가까워서 저희 시부모님께서 싸주시는 거랑 또 저희가 시댁에 보냈던 물건들을 픽업해서 혹시 가져와 주실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흔쾌히 가져다 주셔가지고 지금 뜯어보려고요. 엄청 튼튼하게 싸주네. 돈 주고 싸는 거니까 거기서. 어머니는 이렇게 북어 포랑 멸치 조금이랑 이건 아로니아 가루. 어머니 저희 오늘 말리신 거. 가루도 보내셨네? 그렇게 안 보내신다 그러셨는데 이건 또 저희 할머니가 제가 김치를 해먹기 때문에 저희 미국 올때 처음 고춧가루 챙겨주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 할머니가 고춧가루 챙겨주셔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상상비약. 마른 미역도 챙겨주셨고 볶음 스프 챙겨주셨고 사실 뭐야? 잘 모르겠는 물품들도 많이 와가지고 이건 제가 저희 할머님 오빠 할머님 사드린 건데 왜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마 디퓨저 같은데 디퓨저 하라고 해주신 거고 이거는 저희 할머니가 짜오신 참기름. 참기름이 진짜 맛있거든요. 할머니가 연천 가서 짜오신 참기름. 이거는 오징어. 손질해서 보내주신 오징어. 어머님이 말리신 생강가루.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잡아오신 갈치. 제주도에서 잡아오신 갈치 같아요.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아이고, 또 갈치. 엿갈도 보내주셨고, 이거는 이제 양념게장이랑 간장게장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공진당. 여기가 너무 추워서 포미오 시켰는데 다 사이즈 미스예요. 이거 하나 빼고. 얘는 라지? 얘는 엑스라지 이렇게 시켰고 얘는 맞는데 얘는 너무 커요. 저희가 포미를 너무 큰 말티즈라고 착각했나 봐요. 근데 걷어서 뭐 입혀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거는 면세에서 동기 형이 제거 사주신 거고 팩. 팩은 사랑이죠. 그리고 나중에 손님 오면은 여기가 슬리퍼가 꽤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서 나중에 손님 오시면 손님용 슬리퍼로 그냥 하나에 1,500원 정도 하길래 인터넷에서 3개씩 해서 6개 사놨어요. 이런 거?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제가 커플 잠옷을 입고 싶어 해가지고 샀는데 인터넷에서 샀고 이게 여자 거. 여자는 이제 프릴, 남자는 이런 거고 이제 빨래해서 입으려고. 이것도 여자 커플로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프릴이고 바지도 되게 귀여워요. 밑에도 이렇게 프릴식으로 되어 있고 남편은 자기 양말을 한 귀여운 걸로 한 15켤레 정도 사는 것 같아요.